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한 후의 아면 전주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A마이너의 투카포에서 치는 거예요. 멜로디를 보면 뭐 시도도 시도도 시도도도 시 시도도 시도레미레 뭐레레도레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첫 마디부터 보면 A마이너에서 이 멜로디를 시를 쳐줘야 돼요. 이 검지를 떼어서 이거 시 음을 쳐줘야 되니까 뭐 에드 나인 코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인 라시도레미파솔라시 해서 이시 음을 살려주고 아홉 번째 음. 그래서 검지는 떼어주고 근음은 이제 5번이랑 시도도 이렇게 쳐야 되죠. 그러면 5이 동시 쳐주고 시 나머지 채워주는 박자는 이 4번 줄로 시. 그 다음에 도를 칠때 검지를 다시 붙여주고 저는 이제 3번, 2번 줄을 동시에 튕겨줬어요. 그래서 시, 여기도 채워주는 거는 4번 줄로 시, 그 다음에 이제 A마이너 온 G 코드인데요. 근음을 이 라가 아닌 솔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지는 마찬가지로 뗀 상태에서 시, 도. 그러면 근음이 6번이 되니까 6의 동시를 쳐주셔야 되죠. 시, 그 다음에 도를 칠 때는 마찬가지로 5, 2번, 3번 동시에 쳐주고 4번 이렇게 그첫 마디를 연결해 보면 시, 근음을 6번 줄로 시,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마디는 A마이너 온 F 코드인데요. 여기 이제 솔이 아닌 근음을 다시 F로 이 검지로 이제 6번 줄을 눌러주시고 여기도 멜로디가 시, 도,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근음 6번 하고 시, 2번 줄을 갖춰주죠. 시, 도는 마찬가지로 검지를 붙여서 도. 시, 그리고 A마이너 온 G 코드에서 근음을 다시 6번 줄로 해서 도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요 도를 눌러준 상태에서 6번, 2번 동시에 도, 4, 3, 2, 그 다음에 시할 때는 저는 이제 검지를 떼어주고 2번, 3번 이렇게 채웠어요. 여기서 도, 4, 3, 2, 시 이렇게. 그두 번째 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면 시, 아, 요 F를 쳐야 되니까 근음을 6이 동시 쳐주고 시, 그다음에 근음을 6번 줄로 도, 4, 3, 2, 시 이렇게. 그 처음 두 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면 시, 근음 6번으로 시, 근음을 F로 시, 그다음에 근음을 다시 솔, 6번 줄로 해서 멜로디는 도까지 붙여서 도, 4, 3, 2, 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는 A마이너 여기도 에드나인 코드인데요. 시 처음에 띄워주고 그 상태로 처음에 전주랑 똑같이 시, 그 다음에 A마이너 온 G 코드 여기는 시, 도, 레, 미 이렇게 쳐줘요. 그러면 이 검지는 떼주고 근음은 6번으로 시, 6이 동사, 그 다음에 도, 2, 3 동시 쳐주고 도까지만 치고 여기다 레, 미 새끼로 여기 2번 줄 레를 눌러주시는 거죠. 레, 미 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마디로 B-7 플랫 5를 잡거든요. 그거는 5번, 3번, 4번, 2번 줄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레, 미를 치고 요 새끼는 붙여준 상태에서 요 세가지 세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얘를 중심을 잡아놓고 5번, 3번 이렇게 얘는 4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근데 이 이제 B-7 플랫 5가 원래 B마이너의 코드 톤이 시, 레, 파샵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B마이너 7이니까 7음을 또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음은
제가 이제 코드톤 설명할 때 시, 그 근음에서 온음을 내린 음을 추가를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시, 레, 파샵, 라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온음을 내려준 게 라죠. 그래서 B-7이 시, 레, 파샵, 라인데 거기에 다시 B-7 플랫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도를 다시 반음을 내려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 레, 파샵, 라인데 이 파샵이 5도가 되죠. 1, 3, 5, 7도가 되는데 요 3도, 5도인 파샵을 반음을 내려주면 파가 되겠죠. 그래서 B-7 플랫 5의 코드 톤이 시, 레, 파, 라예요. 결국은 요거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여기가 시, 여기가 파, 여기는 라, 여기 레가 되죠. 그래서 시, 레, 파, 라로 이루어진 게 B-7 플랫 5. 그래서 이렇게 5번, 3번, 4번, 2번 이렇게 격자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A마이너에서 시, 여기 시, 시, 도, 레미, 레미까지 쳐주고 이 새끼는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개만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마디, 이 B-7 플랫 5에서 여기는 레를 쳐주는 거예요. 근음 5번하고 여기 시, 레, 멜로디는 여기 2번 줄. 5, 2, 동, 4, 3, 2, 4, 3. 나머지는 5, 2, 동, 4, 3, 2, 4, 3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E 코드. 뭐, E 7으로 잡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냥 E 코드로 해서 6, 4, 3, 1, 4, 레. 6, 4, 3, 1, 4, 레. 이렇게 쳐줬어요. 그네 번째 마디를 다시 연결해보면, 여기서 시, 아, 레, 4, 3, 2, 4, 3, 6, 4, 3, 1, 4, 레. 이렇게 되죠. 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천천히 연결해보면, 시, 그리고 근음을 6번으로 해서 시, 도까지 하고, 레, 미, 2번, 1번, 레, 미, 그 다음 네 번째 마디, B-7 플랫 5 잡고, 레, 4, 3, 2, 4, 3, 2 코드 잡고, 4, 3, 1, 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여섯 번째 마디는 이제 똑같은 거두번 반복인데요. A-에서 요 레음을 새끼로 요 레음을 쳐주는 거예요. 레음은 이게 이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해서 이제 코드로 따진다면 뭐 A-11 코드라고 하는데요. 11번째 음. 그래서 A-11 코드인데 요 새끼로 레, 멜로디가 레, 도, 레, 도 이게 두번 반복이에요. 그래서 근음 5번하고 요 레. 5이 동시 쳐주고 4, 3, 2, 4, 3, 레, 그리고 새끼 띄워주고 도. 여기 똑같이 5, 2, 동, 4, 3, 2, 4, 3. 한번 더. 레,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래, 내게 너무나 슬픈 이렇게 노래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섯, 여섯 번째 마디 다시. 레, 사, 삼, 이, 사, 삼, 도. 그 다음에, 레, 이렇게 되죠. 그 마지막은 그냥 여기, 뭐 이렇게 쭉 긁어서 노래 들어가셔도 되고, 여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